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게임기 개조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흥미 있을 만한 그런 기기가 발매가 되었는데요. 초파미츠쿠라고 해서 슈퍼 패미콤 호환기를 만들 수 있는 DIY 키트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초파미츠쿠라는 DIY 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추후에는 이 DIY 키트를 활용을 해서 개조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박스를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C 어댑터가 있고요. 컨트롤러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본체가 있으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컴포지트와 S단자 케이블이 있습니다. 나사는 20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비닐봉투 안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의 경우에 규격은 AC 100V 일본에 사용하고 있죠. 100V를 사용하고 있고 DC 출력은 10V로 출력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볼트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출력은 이제 10V로 슈퍼 패미컴과 비슷한 출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컨트롤러라든지 부품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일단 구성 자체는 동일한 버튼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4개 버튼 그리고 LR 버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자의 경우에도 슈퍼 패미컴과 동일한 단자 모양을 하고 있고 현재 신호 자체도 슈퍼 패미컴 컨트롤러 자체가 어려운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따라 해서 이제 하이 신호, 로우 신호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정 슈퍼 패미컴에서도 이 호환 컨트롤러는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슈퍼 패미컴 컨트롤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하겠고요. 각각의 버튼들도 적절한 압력으로 누를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셀렉트 버튼과 스타트 버튼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뜯어서 내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보게 되면 슈페와 동일한 형식으로 보이는 실리콘 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기판 쪽을 보게 되면 특별하게 구성된 회로는 없어 보이고 내부에 일명 떡칩이라고 하죠.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순정한 컨트롤러와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특별하게 회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 자체만으로 나쁜 편은 아니지만 외부의 상태를 보게 되면 신제품을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상처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출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본체 부분을 볼 텐데요. 일단 열어봤을 때 첫인상은 마감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보더라도 마감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각각의 연결된 케이블들은 이런 식으로 글루건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는 케이블 자체가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키지 않으면 잘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 필름 케이블을 사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활용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납땜이 상당히 불량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고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이 아닐지언정 시판되고 있는 제품에 있어서 이런 식의 납땜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납땜이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납땜 하나만으로도 다른 부분의 기판들의 칩들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의심이 갈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마감적인 부분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 듯 합니다. 이 납땜 상태가 최악이라는 게몇 개의 콘덴서를 제가 손으로 흔들어 봤는데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이제 확인된 건두개 정도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 콘덴서를 흔들면 이런 식으로 다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납땜 불량이죠. 이 정도로 납땜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으로 뽑아도 뽑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납땜이 불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납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동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슬롯을 보게 되면 금으로 도금이 된 그런 슬롯은 아니고 일반적인 슬롯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사용하다 보면 금방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출력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전원 부분이 있고요. S단자 그리고 컴포지트 RCA 단자가 있습니다. 물론 레트로 게이머라면 RCA라든지 S단자를 대응하는 TV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서 이런 두 개의 출력을 대응하신 TV도 많기 때문에 HDMI 출력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뒷판 구성을 보게 되면 일단 SRAM이죠. 이렇게 4개가 존재하고 있고 흔히들 페미컴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클론 제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DCT 이런 3개의 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칩들이 이제 CPU라든지 그래픽 부분, 사운드 부분을 에뮬레이션을 해주고 있는데 호환성은 어느 정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일단 비디오 출력 부분인데요. KA2198BD라는 칩이 되는데 메가드라이브에 사용되긴 했는데 이 칩 같은 경우에 RGB 엔코더를 사용을 해서 S단자도 출력을 하지만 RGB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핀을 연결하면 RGB 출력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KA780으로 사용하고 있고 출력된 전압은 5V로 전격 출력을 하게 되는데 입력 전압은 상당히 높은 전압에서도 이제 견디고 있기 때문에 높은 전압을 사용하더라도 5V 출력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대로 게임이 구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단자 쪽으로 연결을 했고요. S단자로 교체를 하고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퍼마리오 RPG 자체 백은 인식이 된 것 같고요. LED 색깔은 참고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운드도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은 뭐 생각보다 깔끔하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S단자가 사용이 가능한 TV라면 충분히 좋은 화질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부품을 확인하는 단계 속에서 RGB 엔코더가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RGB 엔코더에서 출력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RGB 개조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GB 개조 자체는 어렵진 않고요. 맨 끝에서부터 해서 그라운드 신호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싱크 신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RGB 개조가 돼서 연결된 상태이고요. 물론 제대로 된 개조를 위해서는 콘덴서와 저항을 추가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간단하게 동작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또한 순정 컨트롤러가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순정 컨트롤러를 연결해 준 상태이고요. 한번 RGB 출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었고요. 일단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 걸로 보아 RGB 출력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는 저항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출력이 센 편으로 화면이 조금 밝게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화질 자체만으로 보게 되자면 아무래도 S단자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게 화면이 출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환기로도 이렇게 RGB 개조를 통해서 선명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신만의 슈퍼 패미컴을 만들 수 있는 초파미 축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런 DIY 키트를 활용해서 자기만의 게임기를 만드는 것, 이런 건 하나의 재미이긴 하지만 출시된 가격 자체가 5,500엔으로서 마감 상태를 봤을 때는 오히려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자, 이 가격이면 차라리 순정 슈퍼 패미콤 중고로 구매하는 것이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RGB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활용을 해서 또 하나의 개조를 한다는 것은 재미이기도 하지만 단점과 장점들을 한번 잘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이 DIY 키트를 활용을 해서 저만의 슈퍼 패미콤을 만들어서 개조를 진행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